여기 세 명 앉으면 될 듯? 괜찮죠? 형, 이거 좀 약간 좁아. 안 나와, 저 여기서 먹을게. 아, 아, 왜? 그래도 다 같이 나와야지. 어떻게 나와, 거기서. 아, 이리 와. 이러면 또 이렇게 또. 안 돼. 아니. 다리 하나 뺍니다. 아니, 뭐, 라면을 뜰 수가 없는데. 이렇게 먹는 거야. 아, 이게 아 원래요. 원래 이런 게 정이야. 라면 뜨기로 박스? 이게 맞아? 너 왼손잡이 아니었어? 저요? 왼손으로 먹어. 그럼 편하잖아. 봉조인데 봉은 무슨 봉조야 한번? 저 밭들봉이요. 밭들봉. 태어날 때부터 동바지 이름이네. 네. 원숭이네. 철구준. 아니야, 밭들봉이 이해준이라 했었어. 아, 이해준, 이해준. 아니 나 몰랐는데 동물 중에서 제일 센 게 코끼리인 거 알아요? 아마. 아니 코끼리라는데? 너와 갓끼리 앞에서는 호랑이도 그냥 존냥의 일뿐이지. 하마가 피부가 50cm. 바퀴가 20cm. 코끼리가 이 건물하대요. 네. 야, 그 정도 아니야. 그냥 SUV만 하지. 코끼리가요? 아니에요. 아니요, 형님. SUV가 훨씬 커져요. 아니, 아예 아직 그거 생태계 강력 그걸 모르네. 그러네. 고릴라가 참아나겠다. 뭐 고릴라는 맞대지만 하지. 어, 그니까. 어, 그런 느낌. 어, 고릴라 이렇게 빵 하면 차 진짜 날릴 수 있어. 아, 진짜로. 아 진짜로? 아 진짜? 아 뭐였지 내가 잘못 들었나? 딱총새우 맞나 형들? 딱총새우가 제일 세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? 딱총새우가 이렇게 빵 공격하는 능력이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. 아 뭔 또 지구를 박살내요 형님. 그러니까 크로스야 뭐야? 아 그러니까 아니, 뭐 이거예요? 뭔? 뭐 뭔지 알지 않아요? 아니 저 사리곰탕 저 육수가 소주 아니야?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. 딱총새우 세 마리 있으면 지구 지배한 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거 여자 울 때가 제일 이쁘다고.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아요. 나도 좀 여자 울면 이뻐 보여. 맞지. 근데 이제 형님 같은 사람이 그걸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먹힌다. 아. 그래서 막 그랜저 꺼내고 그렇게 되는 건가? 저는 울면 뭔가 내가 민망해서 그 자리를 떠줘요. 어, 야, 진짜 내가 민망해. 난 울면 어 미안해 하고 안아주는데 뒤에서 씩 웃어. 어? 정말 귀여워. 어, 변태네. 와 진짜. 아, 변태가 아니고 얘가 뭔가 내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낸 게 너무 귀여워. 아 진짜? 난 이 생각 들어. 예쁘긴 한데 이 생각 들어 요새. 왜 울지? 아 진짜로. 아, 이해가 안 가. 왜? 공감이 안 이게 울 건가? 난 근데 가끔씩 새벽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울 때 있는데 막 그런 것들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것들. 우리나라 막 한강의 유적 이런 거 보고 막 IMF 막 이런 거 볼 때 막 손흥민 골 박찬호 박찬호 그 뭐냐 박찬호 장미란 아 이거 어 장미란 때 했죠. 맞아요. 호날두 알지? 코로나 걸렸던 거. 그거 어떻게 됐어? 새끼 나선 자고 다시 검사 받았는데 개확진. 아 진짜? 그 계속 격리 중. 지금 집에만 있잖아. 아 진짜요? 그리고 된 거 뭔지 알아? 호날두? 네. 500억인가 지도 털어갖고 C9, CR7이라고 집 브랜드 있잖아. 호텔에서 알아. 존나 크게 했거든? 개망하고. 왜? 코로나 때문에. 아, 막내. 그래갖고 500몇억 다 날라가. 근데 형 좀 이런 말 하려는데 뭐. 돈 걱정. 욕도 아님. 존나 꼬신 게. 아. 내가 봤을 때 저주야. 비장이야. 한국인의 매운맛이 나 이거. 그럼. 한번 와서 비자이견 한번 해야지 진짜로. 그 민심 돌아와요? 그때 너무 좀 약간 경향이 없었다. 계속 뛰어보겠다. 그거 하고 예전 시티즌에서 한 1년 떼야지. 예? 그 정도는 해줘야지.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봉사도 좀 하고 언니맨 나가서 이름 듣기도 좀 하고 이름 듣기도 좀 하고 옛날에 가탄도전 있을 때는 공 몇 대 쳐맞으면 바로 민심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그거 해줘야 돼. 또는 한국당. 그거 한번 해주면 민심 돌아온다.